더 나은 공간, 더 나은 우리집, 친환경 항균 코팅제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더 나은 대표 강익희입니다. 저는 2019년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코스코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2019년 7월에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금년 4월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생산품은 지속 항균 코팅 스프레이와 항바이러스 친환경 페인트입니다. 항균 스프레이는 변기의 커버와 시트 아래 뿌려주시면 최소 30일 동안 세균이 번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뿌리시면 되고요. 항바이러스 친환경 페인트는 벽지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르는 벽지로 아토피나 세집 증후군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나고 5조인 우리 조원들 간에 많은 토론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업의 아이디어와 문제점, 어려운 점 등을 토론을 자주 했었는데 서로 간의 아이디어 개선 방향을 토론하면 더욱 신났죠. 더욱이 평창에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기분도 좋으면서 사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스쿨 수업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자신만만했던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수업과 새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었던 디자인 씽킹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코스코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수혜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력 향상,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사업 계획서의 확립,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배움으로써 사업 계획서를 2020년 청년 창업 상관학교에 적응하면서 발표하였고 당당하게 합격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저는 항상 지인이나 사업을 한다는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마케팅, 재무, 생산 계획 등의 전반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를 큰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기 창업자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열정과 창의성을 갖춘 창업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